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타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타계 김민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현행금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과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는 측으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에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무역협상에서는요, 위안화 조정과 관련한 부분에서 합의를 이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증시 속에 쏟아진 이슈들 오늘도 저희와 함께 분석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들부터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글로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위안화의 가치를 안정시킬 것을 명문화로 추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미국은 사실 그간 중국이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수출시장에서 우위를 얻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왔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서 중국도 함께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두 번째 소식에서는요, 연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연말 금리 향배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준 의원들의 모든 목소리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중국의 위안화 양보하는 소식이요, 우리나라 한국 시장의 수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 품목들이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위안화와 원화는 또 상관관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소식은 리커창 총리의 발언입니다. 무조건적인 양적 완화는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최근에 중국 증시는 이 중국 정부의 양적 완화에 의해서 굉장히 상승을 해왔는데요. 리커창 총리의 발언에는 어떤 속내가 담겨 있는지 분석을 해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합니다. 네, 오늘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김동우 스타님과 함께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미중 간 무역 협상 합의안에요, 중국 당국의 위안화 환율 개입을 금지하는 부분을 명문화하겠다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양국은 어느 정도의 합의선에 도달한 걸까요? 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합의가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차관급 회의는 끝이 났고, 오늘부터 고위급 회담이 또 지금 진행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고요.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합의안에 이제 중국 당국의 위안화 환율 개입 금지를 이제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합의안이 나오고 있는 중에서 가장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중국의 위안화 환율 개입 문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큰 문제성을 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미국 쪽에서 강력하게 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자, 20일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미국은 이제 중국이 관세 타격 흡수를 위해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전략을 쓰지 못하게 하려고 무역협상 합의안에 위안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는 조항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알려졌고요.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 단판의 어떤 토대가 될 MOU, 즉 다시 말해서 양해각서에 환율 정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양국 관리들의 논의가 담겼다고 보도를 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문구를 두고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위안화 안정화에 대한 중국의 확약은 최근 수개월간에 진행된 다수의 협상 라운드의 의제였고 또 양국 최종 합의의 어떤 골간을 이룰 일부로 잠정 합의된 상황이라고 일단 설명해서 일부는 잠정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간에 미국 정부는 달러 대비에 위안화 환율이 상승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는데요.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하락폭만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효과가 줄어들게 되고 또 미국이 의도한 무역 전쟁의 타격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움직일 어떤 핵심 수단으로 관세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미국 관리들은 중국이 기존 관세의 어떤 효과를 완화하려는 전략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조치를 한다면 그 조치가 무엇이든 간에 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를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중국의 그 산업이나 통상 정책의 구조적인 변화로 이제 삼고 있고요. 이에 대한 합의를 강제할 무기로 이제 고율의 관세를 지금 내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미국 통상 정책에서 교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은 관세 효과보다 무역의 불균형 문제를 두고 더 자주 이게 거론이 되어 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고의적으로 낮춰서 자국의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라고 이제 계속 비난을 해왔었고요. 또 작년에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5% 이상 떨어져서 일각에서는 중국이 의도적으로 환율 시장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일었었습니다. 자, 미국 재무부는 작년 10월에 발표한 단기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재무부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을 경계를 하면서 무역 흑자를 노린 위안화 절하를 자제하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는 작년 10월에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2% 정도 상승을 했고요. 중국 정부는 환율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자, 공샹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고요. 또 위안화 환율이 무역 분쟁에 대처하는 도구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또 미국이 시장 규정과 객관적인 어떤 사실을 존중하고 환율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 주역 상대국들과의 어떤 협상에서 외환시장 개입 방지를 명문화하라고 압박을 해왔는데요. 자, 백악관은 작년 9월에 그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서명 때 배포한 팩트시트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어떤 확약을 거론을 했습니다. 자, 한미 FTA 협정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정부가 또 경쟁 우위를 노린 통화평가 절하를 자제하고 환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등의 내용을 미국 재무부에 약속을 했다는 설명이었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그 낙타 북미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한 또 새 협정에도 환율시장 개입을 제한한다는 그런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자, 또한 미국이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도 유사한 방지책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미국 무역대표부는 작년 12월에 발표한 올해 일본과의 무역협상 목표에서도 환율 조작 방지를 적시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최근에 그런 외환 시장에 개입된 그 환율 조작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미국이 그게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중국과의 그런 협상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뭐 진통을 겪겠지만 어느 선에서의 합의하는 상대적으로 좀 합의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에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1월 의사록에서 올해 말 대차대조표 축소 작업을 종료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사했는데요. 하지만 이 금리 인상 여부에는 굉장히 다른 의견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네, 지금은 연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1월과 그리고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연준 회의에서는 작년과 기존의 강력했던 그런 의사를 뒤로하고
조금은 비둘기파적인 그런 성향을 많이 보였었는데요. 이번에 그 어제 이제 발표된 연방준비제도 FDA에서는 올해 말에 대차 대조표 축소 작업을 종료할 것이라는 점을 이제 시사를 했는데요. 연준은 이제 다만 올해 말에 기준금리를 올릴지 그렇지 않을지를 두고는 위원들 간의 어떤 생각이 많이 엇갈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22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발표한 지난 1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의사록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었는데요. 자, 연준이 올해 말에 대차 대조표 축소를 조기 종료할 가능성은 한층 명확해졌다라고 말을 했고요. 연준은 의사록에서 거의 모든 위원들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은 시점에 올해 말 보유 자산 축소 정책을 종료할 것이라는 점을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모았다라고 밝혔고요. 자, 위원들은 또 이런 발표는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규모 정상화 이제 과정을 보다 명확하게 해줄 것이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자, 연준 위원들은 또한 연준이 보유하는 준비금의 규모가 필요한 것보다는 더 많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제 판단을 했고요. 또 위원들은 또 자산 축소 종료 이후에 만기가 돌아오는 모기지 담보 증권을 국채에 재투자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연준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연준 위원들이 또한 미국 경제의 성장에 관해서 더욱 커진 위험성의 결과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기 이전까지는 금리를 동결한다는 신호를 이제 내보내는 데는 동의를 같이 했고요. 자, 일부 위원들은 현재 시점에서 참을성 있는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많은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연준 위원들은 이제 다만 올해 말에 금리의 향방을 두고는 서로 이제 견해차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연준의 이제 일부 위원들은 경제가 예상에 부합을 할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또 반면에 또 일부 위원들은 물가가 예상 이상으로 급등할 경우에만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는데요. 위원들의 이런 물가와 관련해서는 다소 완화적인 견해를 유지를 했고요. 다수의 위원들이 물가 상승 압력은 지난해 말보다 완화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위원들의 또 저유가와 또 성장 둔화 그리고 해외 물가 압력 완화 그리고 달러 강세 유보 등이 올해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것이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자, 이 내용들을 봤을 때도 그간의 연준의 강한 그런 고집스러운 뭐 자기네 방식보다는 또 미국 정체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법인세 인하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미국 기업들의 어떤 혜택을 준 건 사실이지만 작년에 미국 기업 실적에 비해서 또 올해 들어서 올해의 경제 지표들이 또 일본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중국의 또 올해 경제 지표도 또 예상치보다는 또 축소된 그런 발표들을 하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좀 약간 한 발 좀 물러서는 그런 좀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이런 결과가 나와 있어서요. 자, 지금 올해의 금리 인상을 하고 안 하고는 향후의 경제적인 지표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향후 흐름을 보고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는요, 경제 지표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산 축소는 시장이 조금 환영할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도 지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S&P 500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금 미국 시장과 더불어서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은 다우 지수가 지금 상승세를 멈추지 않고 계속 상승을 지속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S&P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제가 예고드린 대로 어떤 재료와 유동성에 의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2700선의 강한 돌파가 나오면서 제가 2780선에서 2820선 내외까지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상난 대로 2790선대까지의 어제 상승을 보인 이후에 지금 단기 순고를 위해서
행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상방에 상방 경직성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미국 중국의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합의안이 돌출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최대 2820선에서 2840선 내외까지도 추가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여져서요. 지금 보시면 차트상으로도 크게 조정의 어떤 기미가 보이질 않고 여전히 상방 경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은 단기적인 횡보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어제의 고점인 2790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충분히 2800선을 상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해서 어제의 저가인 2773라인의 저가 지지만 된다면 그 지지를 바탕으로 한 추가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최대 2820선에서 2840선 내외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유의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S&P 500은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고 보셨고 나스닥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000선에 올라온 이후에 좀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상승 가능할까요? 네, 지금 나스닥도 S&P와 마찬가지로 지난주 예고드린 대로 7000선에 강한 돌파가 나오면서 7100선에 바짝 다가서면서 어제 같은 경우 7100선을 통과하는 그리고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지금 어제 새벽에 나온 이제 오늘 새벽이죠. 그러니까 FOMC의 발표가 나오면서 지수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 이후에 아직까지 7100선을 재탈환은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7060선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나스닥의 상승세도 이어지고는 있어요. 다만 나스닥은 S&P와는 약간은 차이점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단기 조정세로 들어설 가능성은 조금 더 S&P보다는 높다라고 보여져요. 해서 어제의 고점인 7100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 단기적인 조정에 대한 대비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105라인에 어제 고점이죠. 7105라인에 저항 여부 꼭 확인하시고요. 그쪽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손절선 짧게 잡고라도 매도 대응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다만 어제 지지선인 7030선 내외의 단기 지지 여력 꼭 확인하신다면 만약에 이탈 시 추가적인 하락 7000선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단기적으로 상방과 하방에 열어둔 양방 대응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은 7030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지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골드에 대한 부분도 보겠습니다. 골드 지난주에요.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주셨는데요. 역시 지금 현재 1330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골드 지난주 이제 1330선 내외까지의 어떤 상승 후에 어떤 하방 경직성의 어떤 조정세를 보이다가 또 급반등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2월 14일 기준까지의 단기 순그러기성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지금 현재 골드의 상승세는 무섭게 올라오고 있어요. 다만 오늘 새벽에 추가적으로 큰 상승을 끌어내지 못한 이유는 미국 지수 선물들의 상승과 그리고 단기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단기 조정이 나오면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크게 하락하는 크게 조정을 보이는 모습이 안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승의 힘이 강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1340라인의 단기적인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고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1330선 내외의 지지 여부 확인하신다면 단기 지지 이후에 추가 상승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어요. 다만 지금 골드가 그간의 큰 상승에 힘입어서 이제 혼조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승세는 강하지만 어제의 고점인 1349.8, 다시 말해서 1350선의 강한 돌파가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1360선대까지 열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 상승 돌파가 나오지 못한다면 단기적으로 혼조 흐름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한 신호 나오기 전까지는
매도와 매수를 좀 반복해 보시는 그런 단기 투자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달러 인덱스의 약세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다른 지역 통화 대비해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유로에 대해서도 현재 약세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지금 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유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제 유로 외에도 뭐 파운드라든지 캐나디안 달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가장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유로인데요. 사실 달러 인덱스가 강한 어떤 조정세라기보다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승과 하락의 어떤 기로점에 서서 혼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유로도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간의 강한 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1.12610의 저가 찍은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라서 당분간 1.12500과 그리고 상단에 1.15000 내외의 단기 박스권 지금 형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승과 하락의 어떤 강한 모습보다는 당분간은 좀 혼조의 흐름이 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으로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1.14100 내외의 강한 돌파만 이어진다면 1.15000까지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어제 고점을 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면 단기 조정은 1.13300 내외까지의 그런 단기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만큼 변동성은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요. 57달러까지 올라왔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크루드오일은 수요가 좀 둔화될 것이다 라는 말들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오일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지금 오일은 제가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간의 큰 폭의 하락에 대비해서는 반등이 그만큼 좀 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제 미국 중국의 그런 무역 전쟁 여파가 가장 컸었고요. 하지만 좀 미국 지수 선물들의 큰 강세에 힘입어서 그나마 오일 반등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오일에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러시아와 사우디에 감사한 협력 여파,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의 어떤 호재, 거기다가 최근에 나온 나이지리아까지도 감산에 동참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밝히면서 어제 강한 모습이 나왔고요. 더군다나 이제 55불대의 이 돌파 구간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제가 예상드렸던 대로 57불대까지의 지금 강한 돌파를 보이면서 어제 고점 57.60까지 상승을 보여주는 강한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럼 현재 구간도 상승 과열 구간에 진입을 한 상태지 조정의 기미는 아직은 없어요. 다만 오늘의 지금 또 새벽 시간에 12시 반인가요? 그때 예상되어 있는 또 주간 재고 발표에 또 관심을 좀 두시고 그 발표 여하에 따라서 흔들림은 있을 수 있으되 강한 상승의 힘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어제 고점이 57.60에 또 돌파가 나와진다면 단기 최대 59불대, 60선에 다가서는 단기 목표가 59불 선대까지 열어두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단보다는 상단 쪽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두시고 매수 전략 대응해 보시되 어제 고점 아마도 오늘은 주간 재고 발표를 앞두고 지금 약간의 눈치 장세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꼭 관심 두시고 그 향후에 대한 대비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매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스탠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른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보호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정철 스타님과 함께 합니다. 네, 스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지난 마감 시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항셍지수가요, 1% 넘게 급등하면서 2만 8천선까지 올라왔거든요.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으로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홍콩 항셍지수가 조금 더 강했었죠. 지난번에는 더 강했었는데, 상해조합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제, 이 상승세가 지속되느냐, 요구죠. 이제, 이게 얼마나 지속이 잘 되겠느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해조합 같은 경우는, 어느 저항선이 좀 남았음에도 아직 달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상해종합 같은, 이제,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항생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급등을 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그렇게 많이 급등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위에 저항라인이, 약 2만 8천 선을 현재 계속 거기를 이제 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상승이 언제 여기서 이제 일단락이 되고, 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 좀 좋은 조정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정의 빈위가 뭐가 될지가 이제 좀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의 빈위가 지금 오늘 약간 조정을 보이려고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찰실 욕구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 찰실한 욕구가 이제 어느 부분에서 나올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이제 차익실현 효과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차익실현을 단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하고 난 다음에 이게 재차 상승하는 건지 아니면 기간 조정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진행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일단 중국 증시 일정상으로 봤을 때는요 다음 달이 이제 전인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인대를 앞두기 때문에 이 전인대에서 어떻게 될지가 사실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전인대의 정책 이슈들이 먼저 이제 앞에서 나올 거고 지금도 뭐 정책 이슈들이 뭐 앞에서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나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가 하나씩 나오겠죠. 그럴 때 이제 상해조합이나 뭐 이렇게 항셍지수가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여주냐 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상해조합 같은 경우가 좀 이제 오르다가 좀 뒤침했던 거는 그동안 이제 최근에 뭐 급하게 올랐던 부분은 신규 대출이 상당히 늘었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반응이었고, 이제 그 다음 대충했던 거는 뭐냐면, 신규 대출이 이렇게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버리니까, 이제 사실상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신규 대출이 늘었으니까,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리커찬 총리가 이제 돈을, 이제 무조건 풀지는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조금 이제 홀딩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상해종합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래도 2800선,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800선까지는 충분히, 계속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계속 드리겠고요. 2800선이 이제 항셍지수 같은 경우는, 못해도 지금 현재가 저항권입니다. 28,500입니다. 28,550이 최종 저항이라서, 28,550을 지금, 어제 도전을 했고, 그리고, 지금, 2월 13일 날 지금 두 번째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결국 뚫고 올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이쪽에서 계속 저항을 막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 저항 막고 밀릴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니까요. 당분간은 이제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밀렸을 때 오늘 다시 보자. 이런 부분들을 또 얘기해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 마감 시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조금 전에 글로벌 이슈를 통해서 미중 무역 협상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죠. 위안화 안정에 양국의 잠정 합의에 이른 것이다 라는 부분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합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님. 네, 이게 워낙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이 얘기를 했나 보군요. 일단은, 네, 위안화가 이제 사실상, 위안화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이 합의한 부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안화 절하 문제가 이제 사실은 원래 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위안화 절하라는 게 왜 문제냐. 그러니까, 중국이, 이거는 이제 환율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요. 보통 어떤 한 국가가 무역 흑자가 발생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막 물건을 수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수익을 많이 냈어요. 수익을 많이 내다 보니까 그 나라가 수익이 많이 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계속 상승을 하게 되죠. 이 통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면 내 통화 가치가 상승이 되면 밖에 나갈 때 수출할 때의 물건의 가격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밀려요. 왜냐하면 내가 만든 것과 비쌀 때. 그래서 밖에서 내보낼 때는 수출할 때 다른 내 가격에 해외 수출할 때 1,000원에 팔았다면 이게 나중에 1,100원이 돼버려요. 내 거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무역 흑자에 들어갈 경우 상당히 좀 이제 자국 통화 가치를 올리는 요인이 되는데 중국은 이 부분이 통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다 이런 메커니즘으로 내가 수출이 잘 되면 나중에 통화 가치가 올라가서 나중에 수출이 잘 안 되고 그게 이제 계속 순환을 이루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중국 혼자 위안화를 이제 고정시켜놨기 때문에 한 이게 중국은 어차피 이제 고정환율제이지 않습니까? 위안화를 고시해가지고 하는 나라인데 자국 통화 가치를 고시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중국만 계속 이득을 보는 거죠. 중국은 계속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데 자국 통화 가치를 안 올려버리고 자국 통화 가치를 더 떨어뜨려버리고 수출 더 잘 되라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해 왔었죠. 이제 그런 진행해 왔던 부분들이 전 세계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났겠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정말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리스를 예를 들게요. 그리스가 상당히 경제가 안 좋아졌잖아요. 사실 중국 때문에 안 좋아진 거예요. 그리스는 중국 때문에 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피그스국가도 전부 다 중국 때문에 망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냐? 그리스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인데 그리스는 유로화를 쓰잖아요. 나라 경제가 안 좋아요. 수출이 안 되고 경제가 안 좋으면은 당연히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자국 통화는 유로화를 쓰다 보니까 유로화는 독일이 잘 나가고 있으니까 유로화 가치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이 안 되는 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가 그리고 해운업하고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데 관광업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업은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비싸면 사람들이 잘 안 가겠죠. 비싸니까 거기서 물건 사는데 비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국 통화가치가 경제가 안 좋으면 자국 통화가치가 떨어져서 관광을 많이 와야 되는데 통화가치가 안 떨어진 겁니다. 유로화가 안 떨어지니까 그리스가 결국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부 유럽 전부 다 그러니까 최근에 재정 위기를 겪어서 망한 건 다 중국 때문입니다. 전부 다 중국 때문이에요. 이거는 그냥 중국 때문이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계속 환율을 계속 고정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만 이익 보고 계속 손실은 다른 나라에 전가하다 보니까 그러다가 결국 터진 거거든요. 계속 쌓여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미국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을 시작할 때 위안화 가지고 이제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죠. 제품에다가 10%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그만큼 떨어뜨려버려요. 그러면 관세 부과하다 말아요. 똑같아요. 어차피 가격은. 네. 내가 1,000원짜리 물건을 이렇게 미국에 팔려고 중국 사람이 내면 미국이 화가 나서 너네 이거 1,000원에 팔지 못하고 이거 1,100원에 팔아야 돼. 10% 세금이야. 이렇게 해놓으면 중국이 아 그래 그러면 내 가격을 깎을게. 그래서 깎아버리는 거예요. 네.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그러면 계속 1,000원에 팔고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됐었는데 지난 이제 12월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90일 휴전을 얘기를 했었죠. 그때 이제 중국의 기술 휴전, 그다음 지적재산권 침해, 국가 보조금 문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환율 문제만 언급이 없었다가 올해 1월에 문우신 재무 장관이 환율은 언제나 논의가 되고 있었고 근데 이게 이제 일부에 들어간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 워싱턴 DC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1차 고위급 협상에서 이강 은행 총재가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같이 동행을 했던 거는 이강 은행 총재가 동행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냥 환율 정책 때문에 간 거겠죠. 딱 봐도 아는 내용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위안화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는 사실이 이제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이후 잠정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위안화 더 이상 건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만 된 것만으로도 뭐 전 세계적으로 축복이다.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사실 작년에 미국이 대중국 무역 적자가 10%가량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이게 달러화 대비 위안화가 또 5% 이상 급등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환율 개입이 좀 없으면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이게 우리나라 세법을 가지고 고민한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중국이 이제 미국에게 이제 환율 개입을 금지하는 것을 너무나 해버리면 이건 자동적으로 이제 위안화 절상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중국 계속 위안화 떠없어 왔으니까, 자발을 해서 떠없어 왔으니까. 그럼 이제 위안화 절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위안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얘기고요. 현재 시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그, 뭐만 있으면 엄살 부리는 뭐 약간 그런 집단 쪽에서 이상하게 읽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중국하고 수출 경쟁하고 있는 이제 상황에서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면 한국한테는 유리합니다.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니까요. 예를 들면 조선을 예로 들어볼게요. 중국 조선이 중국 조선 박리담에도 우리는 이제 고퀄리티 있는 그런 주의로 해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배를 만들려고 중국에서 원가를 제시를 할 때 자국 통화 가치가 올라가면 당연히 원가가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 부분이 중국 조선사들한테 불리할 거고요. 우리나라 조선사들한테는 반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서로 경합하는 부분들을 그렇다고 쳐도 경합하지 않는 부분들 따지면 국내 이제 원화가 위안화하고 약간 동조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위안화가 올라갈 때 국내에 있는 원화도 그러니까 국내 통화인 원화도 같이 좀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약간 많이 동조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좀 감안을 해봤을 때,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했을 때, 과연 원화가 가치가 올라갈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계속 그래왔다라는 거죠. 이 동조화 정도를 상관계에서 따져보면 약 0.76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0.76이면 뭐 상당히 많이 동조화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일단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거죠. 원달러 환율이 1% 하락할 때, 즉 원화 강세입니다. 원화 강세가 되면은 총 수출은 0.5% 감소한다 여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안화의 절상이 원화를 같이 상승으로 이끌 거다라고까지는 보지 않는데 일정 부분 원화도 위안화 영향으로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원화 가치도 올라갈 수 있다. 즉 원달러 환율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게 꼭 안 좋나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수출 의존도로 가 있기 때문에 내수를 생각하자면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게 더 좋아요. 우리나라 국민의 약 80% 이상이 다 내수 종사자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전체 이제 약 80% 이상이 내수 종사자들인데 20% 정도가 수출 종사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내수 종사자들은 수출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원화가 강하면 좋은 거예요. 원화가 강하면 해외에서 수입해온 거 쓸 때 싸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걸 자꾸 조장하는 쪽이 좀 있어요. 이런 거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좋지 않다라고 자꾸 조장하는 쪽이 있는데 그쪽 이건 도저히 동감을 못할 것 같아서 이거 가지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걱정해도 된다. 위안화만 절상될까는 상관이 없다. 원화도 같이 절상되지는 않을 거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에서 중국 증시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한몫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리커창 총리가요, 중국의 양적 완화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뭐 제가 봐도 참 민망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까지 양적완화 해놓고 양적완화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뭐 그런 경우가 있었죠. 세금을 올려놓고 세금
수입은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예. 우리나라에서 상황,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리커타 총리가 이제 20일 날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이 양적 완화를 정책을 취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 민망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리커타 총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수망관을 절대 하지 않겠다. 대수망관이 뭐냐면 이제 물을 대량으로 이렇게 물을 이렇게 막 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푼다는 얘기가 이제 주로 이제 중국에서는 이렇게 돈을 푼다 이런 얘기하고 약간 비슷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 의 양적 완화를 의미하는데, 이 말이 이제 나온 계기가 최근 중국 증시가, 이제 대형 호재가 된 지표가 하나 있었죠. 이날 급등했는데, 1월 은행권 신규 대출 규모가 나왔는데, 이게 약 3조 2,300억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537조. 1월에만 537조를 대출을 했어요. 예. 이게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중국이 이때 2008년에 경제,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질 때, 그때 4조 위안 경기부양책이 나왔거든요. 지금 3조 2,300억이 아니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많이 근접해서 올라온 거예요. 이 정도로 돈 풀어올 정도인가 이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제 아니라고 하지만 규모로 봤을 때는 사실상 양적 완화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유권자 총리가 양적 완화까지는 아니다. 누가 양적 완화죠 도대체? 저할 때 이거 양적 완화 아닙니까? 저할 때 양적 완화로 보여지는데, 양적, 이제 시장에 뭔가 사인을 주고 싶었겠죠. 너무 양적 완화 일반도로 사람들이 다 생각하니까 사인을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상당히 좀 많은 돈이 풀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장에 좀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자금을 풀어드린 것을 다시금 걷어들이겠다 이런 내용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 어떻게 풀이해보면 좋을까요? 네, 이걸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양적 완화는 아닌데 이제 온건한 통화정책이라는 게 이제 중국 정부의 방향입니다. 예. 말장난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도 말장난 잘하는 곳들이 요즘에 좀 많아요. 일단 양적 완화는 아닌데 온건한 통화정책이다. 비둘기파적인 통화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하는 일이요? 중국은행, 중국중앙은행인지 인민은행이 1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은행권 지급준비율을 인하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리커창 총리가 시장주체 강력한 목소리에 따른 것이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급준비율 인하는 시장주체들이 강력하게 원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게다가 중국 지지율은 전 세계 주요 경제 체제보다 높아서 아직 인하 여력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지지율이 높다라는 얘기는 그나라 경제 성장률이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나라 경제 성장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물가 상승률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지율이 높은 건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자기들이 더 높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높지는 높은 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네, 상대적으로 높은 건 아니고요. 그냥 거의 비슷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경제 성장률이 뭐 6에서 6%대니까, 6%대에서 지급준비율 나오는 그 퍼센트인 거고요. 물가상승률이 이거보다 높아요, 중국이.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일반 서민들은, 중국의 일반 서민들은 계속 역성장하는 걸 다름없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지율이, 다른 나라보다 당연히 높겠죠.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당연히 높은, 지금 높아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 차치하더라도, 이제 인민은행이 이제 지난달에 이제 12월 달에 지지율을 인하했는데, 이때 시중에 1조 5천억 위안이 공급됐는데, 그때 이제 1분기 만기 도래하는 중국 유동성 지원 창구를 추가로 연장을 안 했습니다. 연장 안 해가지고, 그때 유동성 일부를 해제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지지율 인하에서 나온 효과는 1조 5천억 위안에서 실제로는 약 8천억 위안이다. 8천억 위안 수준이다라고 이제 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유동성 회수 조치는 있었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부 코마이트가 이제 시장에 적절하게 영향을 주게끔 이제 강약을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커창 총리의 이런 말은 강약을 조절하는 정도의 멘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히 지금은 양적 완화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안화 환율하고 또 연결을 지어봐 보면 이렇게 유동성 많이 풀어버리면 위안화가 그냥 자동적으로 절하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앞으로 위안화 개입 안 하겠다고 합의해놓고 시장에 돈을 풀어가지고 위안화를 잔뜩 풀어버리면 모든 가치가 많아지 모든 숫자가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냥 숫자 많이 늘려놓고 막 풀어버리고 위안화 가치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냥 꼼수의 연속입니다. 꼼수의 연속. 하여튼 중국은 이렇게 대륙에 사는데 왜 이렇게 수는 다 꼼수들만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을 만약에 과도하게 양쪽 하나를 팀해버리면 미중 합의를 또 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중국은 좀 신경 쓰면서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속도 조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속도 조절은 어느 정도 여기서 데이터가 나와야 3월 전인대 회의 때 뭔가 홍보할 만한 게 생기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홍보하는 걸 만들려면 어떻게든 3월 전인대 전까지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중국은 약간 그런 상황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오늘장 약간 조정세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두 가지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오늘은 이제 좀 리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워낙에 종목들이 진짜 신규 추천이 중요한 게 아닌데, 왜냐면 있죠. 또 이 고점, 경고점 무조건 걸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이 정고점을, 중국 증시가 정고점을 다 벗겨내고 돌파해서 간다? 저 그렇게 절대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한동안 추천했던 종목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먼저 차이나 모바일, 얘기 드리겠습니다. 차이나 모바일. 뭐, 중국의 대표적인 통신사죠. 우리가 SK텔레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5G 기대감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어요. 저희가 추천드리고 나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그동안.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MWC 이슈가 끝나면, 일단, 모든 모멘텀이 다 종료다. 다 종료가 됩니다. MWC가 끝나면 모든 모멘텀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5G에 대한 얘기도 다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슈 소멸로, 시장에서 더 올라가긴 쉽지 않다. 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목표가 82.10점을 다 찍었어요. 다 찍은 상태죠. 그렇죠? 여기가 목표가였습니다. 최종 목표가였습니다. 이게 최종 목표가를 찍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수익 실현해서 그냥 조용히 다 챙겨놓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괜히 더 매매하시거나 추가로 보유하고 계신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다 파셔야 됩니다. 차이나모바일은. 차는 지금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라왔어요. 통신사가 이렇게 올라, 통신사 전기방어주인데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도하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매도하고 넘어가시고 보유하신 분들 전부 다 매도하셔라. 얘기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거 또 진입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G가 본격 상용화되진 않았으니까 아직은 본격 상용화되는 그런 수준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할 기회가 나올까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리뷰도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상하이 자동차 그룹, 상하이 자동차 그룹입니다. 지금 중국의 대표적인 완성차 그룹인데요. 바닥에서 반등해서 이제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이쪽에 쌍바닥을 찍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전기차 자국 브랜드, 이제 자차 브랜드, 상하이 자동차 그룹의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로 원래 합작법인이 나는데, 자국 브랜드 법인으로 많이 이제 판매가 많이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지금 반등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중국의 자동차 판매가 더 이상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중국은 자동차 성장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일하게 전기차만 전월 대비해서 또 1월 달에 140%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전기차만 유일하게 잘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전기차에 좀 집중해야 될 텐데 중국에 전기차 수출하면 참 잘 될 것 같은데 참 힘드네요. 예, 우리나라 지금 수소차에 목매고 있어가지고 일단 분할 매수 때 가격이 제가 제시해드렸던 게 25.500, 그다음 26.800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상해 증시의 상승에 있어서 이제 위안화 표시입니다. 근데 이제 800까지 다 매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이렇게 쭉 한 상태죠. 보시면은, 주요 라인, 이렇게 두 라인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이렇게 반등을 한 상태인데, 여기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기본적으로 1,500까지 계속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 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하고 약간 차이나 모바일 약간 다른 컨셉이에요. 차이나 모바일은 이미 실시하는데 끝내는 상태고, 상하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아직 덜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응이 강하지 않지만 2차 목표가 둘 다 지정이기 때문에 2차 목표가 31.10명 인라인입니다. 인라인까지는 계속 매수 홀딩해서 계속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이나 모바일은 수익 실현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스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뉴스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에게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